안녕하세요. 우리 학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모델입니다. 가성비 기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고퍼우드의 GA바디 K330RCE 모델하고 고퍼우드 I320RCE 모델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타는 고퍼우드의 I320RCE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퍼우드의 I 시리즈, 그리고 300번대, 그리고 로즈우드 커더웨이 픽업 제품입니다. 보시면 스펙은 K330RCE 모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같은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판은 로스티드 스프루스,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탑솔리드 제품이고요. 로스티드 스프루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로스티드 스프루스랑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뭐 토리파이드, 베이크드. 목재를 고온 고압에 한번 굽게 되면 나무의 성질이 한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에이징 된 듯한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형식의 상판 목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죠. 이상적인 조합이고 중급용 기타, 우리가 50만원 전후로 볼 수 있는 가장 표준 형태, 그리고 가격 대비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320RCE 모델은 I 시리즈답게 이런 그 디자인적인 부분들, 이런 날개 인레이,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지판, 이런 인레이, 그리고 이런 플로렌틴 커더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날카로운 커더웨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픽업, 듀얼소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악기는 정말 연주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외관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GA바디 보통 요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드레드넛 바디보다는 좀 작고 OM 바디보다는 좀 더 큰, 밸런스 정말 좋고 장르 구분에 없는 바디 형태가 이 형태의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퍼우드 I320RCE 모델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악기는 고퍼우드의 K330RCE 모델입니다. 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K시리즈, 고퍼우드에서 기존의 I시리즈, G시리즈가 아닌 K시리즈를 가지고 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한국에서 전체가 다 생산이 되는 시리즈에는 K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K330RCE 모델,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I320RCE 모델하고 동일한 목재를 갖고 있어요. 로스티드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지고 있고요. K시리즈는 앞서 그 I시리즈와는 헤드스탁이 좀 다르게 생겼죠. 일반적인 G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 모양의 헤드스탁 인레이, 헤드스탁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지판, 이런 그 디테일한 인레이, 지판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더웨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베네시안 커더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악기는 한국에서 전량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리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몇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인레이 뿐만 아니고 브릿지 디자인도 이런 형식으로 좀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나무가 이렇게 세 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재가 세 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특징의 디자인과 다른 음색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안쪽에 상판 후판 브레이스에 보면 약간 특징적인 게, 일반적인 브레이스는 일반 스프루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스프루스, 파독, 스프루스 세 개가 레이어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브레이스 형태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음색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 제품만큼 굉장히 마감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음색이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I320보다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나은지 소리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악기 소리 들어봤는데요. 저는 정말 다 특색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고포우드의 이 악기들의 특징은 정말 연주감이 편하다는 건데요. 딱 잡았을 때 굉장히 좀 포근하게 잘 감싸주는 연주감, 넥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도 들어보셨다시피 정말 밀도감 있고 굉장히 좋은 소리, 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이 좋은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악기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제가 거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악기사 김성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